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 78편 오늘은 43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 78편 43절에서 54절까지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첨하고 자기 혀로 하나님께 거짓을 고하는 그런 일로 그들은 점철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낸 것조차도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의 말씀이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다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아날 게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이런 많은 진노들, 보세요. 오늘도 애굽에게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런데 그 표적들을 보인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들은 뭐 강과 시내가 피로 변하고 뭐 새파리 떼가 임하고 개구리가 하고 토산물이 황충이 먹고 그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이가 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마음대로 간다고 해도 내가 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과정 하나하나를 섭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말 한마디를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 보면은 야,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이룰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고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그런 권력과 재물이 이루어가는 것을 욕심에 치여서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43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환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과 피를 피로 변하고 쇠파리 떼를 보내서 물게 하고 개구리 또 보내서 해를 받게 하고 토산물은 황충이 먹게 하고 메뚜기가 먹게 하고 난 포도나무와 뽕나무는 다 서리로 죽게 만들고 가축은 우박이 맞아 죽게 만들고 그건 뭐예요? 가축과 식물과 그들의 삶에 편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인가? 이거 이렇게 되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손길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만의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50절에도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니까 이 전염병도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감기가 많이 걸리고 심하고 또 코로나 다시 일어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 원숭이 투창이 지금 발발해서 지금 유럽을 지금 또 유럽 번지고 있다 그러죠. 엠폭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증상처럼 비슷하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시대가 발전하는 것 앞에 우리는 전염병과의 싸움일 거예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일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은 자꾸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또 반대로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성이 생겨요. 우리가 만드는 그 약품에 내성이 생기니까 전염병은 강해지는데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거든. 그런데 이런 전염병에서 바이러스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눈에 뭐가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보여야지 우리가 뭐 야 오지마 야 오지마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지. 보이질 않거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불꽃이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이 또한 주셔야 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와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51절 52절 보세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죠? 그래서 애굽의 첫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였잖아. 근데 그 죽인 것도 나중에서야 돼야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서 그래 가라. 그들의 슬픔이 극액차니까. 그런데도 그 함의 장막 자손들은 몰라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장자를 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또 쫓아오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징벌 받아야 될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 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또 어떤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 또 뭐 어떤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와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우리 삶의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보세요. 51절 50절 다시 읽습니다. 예급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애급은 장자들이 죽어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왔어.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했다는, 그 양같이 인도했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만일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난리가 터지고 난리 법석이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완전히 대조예요. 너무나도 크게. 어떻게 보면 미안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미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받는 자의 우리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찌 보면 좀 그런 면에서 냉정할 수 있습니다. 냉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과 연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성을 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사용해야지 인간의 어떤 자만과 교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자꾸 무슨 일들이 자꾸 터지면 이게 왜 터지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죄성과 내 삶의 환경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조절해 가느냐는 것은 우리 생활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병들은 다 바다에 침몰돼. 근데 그거 침몰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는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졌어요. 물이 동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을 때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이렇게 따라갔잖아. 이 홍해가 덮칠 때는 어떻게 덮냐? 어떻게 덮쳤냐면 반대로 이쪽 서쪽부터 덮쳐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 있는 애굽 군대들은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 있을 때는 홍해 바다 이쪽부터 막 갈라져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갈라져 내려왔으면 아마 이들은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뛰어들어갔을 거야. 그죠? 그냥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죠. 여기부터 갈라지게 한 게 아니고 반대로부터 갈라져. 그래가지고 다 바닥을 말리시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쫙 다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어가는 걸로. 뛰어가니까 바다가 말랐으니까. 그러면 애굽 군대가 또 따라 들어오잖아. 홍해가 덮칠 때는 어떻게 덮여요? 반대로, 이쪽부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도망가질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왔지. 그리고 이들은 따라가는데 따라가지도 못해.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 그게 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계산하시면서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신,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과정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손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바다를 가르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서 입김으로 그 바다를 말리시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 사람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해. 저는 그 순간순간을 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또 나는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어. 왜?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막 걱정될 때도 있어. 그래도 그래, 내가 인간이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 과정과정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내 믿음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반문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다시 또 약 먹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과정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만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가고 오늘 있을 모든 과정과정 하나도 성령님 역사해주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장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주심을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만일 장로교회와 온 성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기도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영육간에 흘러 강건한 주의 가정,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 과정과정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